자, 정민이뿐만이 아니라 또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학습법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평소에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중심으로 내 앞, 뒤, 옆,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또 같은 물체를요 여러 방향에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는 대로 그려보기 또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다른 점을 찾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도형 감각, 공간 감각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. 네. 그리고 밀기, 돌리기, 뒤집기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을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건 금물이에요. 쉬운 모양 한두 가지만 이용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그 도형의 변화를 완벽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 그 도형을 가지고 돌리고 뒤집기, 뒤집고 돌리기 등이 이제 활동을 해야 개념을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요? 어떤 거예요? 필근 씨 저랑 지난번에 해봤잖아요. 저요? 네. 저 뭐 그거 뭐 그렇게 뭐 쉽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기억하실 거예요. 뭐. 좌우가 똑같은 우리 막 좌우가 똑같아. 데칼코마니. 저랑 같이 그렸잖아요. 맞아요. 직접 종이에다가 도형의 반쪽만 딱 그려서 세로 방향으로 접거나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접어서 뒤집기의 성질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그리고 시중에 공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블록 게임이나. 아니면 뭐 보드게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여가 시간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임으로 공간 감각을 익히면 또 좋겠습니다. 네.